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푸나펑 시리즈. 이번에는 푸나펑 하면 떠오르는 괴물 중 한 명인 레몬데몬 컨셉으로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레몬데몬 코스튬은 입장하는 대기실 화면부터 굉장히 무섭게 생겼네요. Guess it's time you better plug in all your nightlights. 레몬데몬으로 인트로를 찍고 오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씩 레몬데몬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건 뭐지? 고프 플러스 레몬데몬인가? 고프 플러스 레몬데몬?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친구의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레몬데몬 안에 남자친구 보프의 머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실수로 보프의 코스튬을 빼는 걸 까먹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게임은 하지 않고 저를 구경만 하길래 제가 한번 무시무시하게 말을 해봤습니다. 스프키즈는 어디 갔어요? 스프키즈 컨셉은 거북도사 채널로 놀러 오시면 됨미. 스프키즈는 내가 잡아먹었다. 일단 게임을 분리해 들어가지. 친구들과 이렇게 수다를 떨고 오니까 첫 번째 라운드는 어떤 친구가 이미 희생을 했고 열쇠도 가져온 상태. 이제 이 문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로봇 친구가 아주 자연스럽게 희생을 해줬습니다. 뭔가 이번 레몬데몬 컨셉으로 한 번에 쓰레기킹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용암에서 친구들이 빠지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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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제발 제발. 아우 아쉬워. 아쉽게도 모두 점프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용암을 무사히 건너왔습니다. 희생할 사람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저를 부르네요. 왜 부르지? 인간? 이 머리 뒤엔 뭐지? 이 친구도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이건 골프랜드를 잡아먹은 흔적이다. 스카이는 살아있나 골프랑? 그건 비밀이다. 친구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 뒤 용암에 빠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하기로 했습니다. 점프 하나는 자신이 있는 저였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용암 사이를 막 건너 다녔는데 친구들도 굉장히 점프를 잘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대로 용암만 건너다가는 몇십 분 아니 몇 시간 동안 점프만 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대안을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옆으로 이동하면서 점프하기.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옆으로 뛰는 건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떨렸는데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친구들은 잘 넘어올까요? 뉴비 친구는 생각보다 잘 넘어왔는데 나머지 두 명 친구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건너오는 보라색 친구. 역시 옆으로 이동하는 거라 그런지 조금 버벅이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상 멍설이었습니다. 파란머리 친구도 조심조심 용암을 건너는데 성공을 하고 옆으로 점프는 너무 쉬운 것 같으니 난이도를 올려서 이번에는 뒤로 점프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친구들이 잘 건너올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먼저 첫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점프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뉴비 친구. 뉴비 친구도 점프를 해서 잘 건너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두 다 뒤로 하든 옆으로 하든 용암을 잘 건너서 왔습니다. 다들 점프 실력이 장난 아니고. 님은 장난이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뛰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뉴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용암을 뛴다니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약간 걱정이 됐지만 제가 먼저 뛰어야 친구들이 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뛰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용암을 건널 때는 쉬지 않고 한 번에 뛰어야 됩니다. 오, 나이스. 과연 뉴비 친구도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응, 아니야. 아쉽게도 뉴비 친구가 건너오는데 실패를 하고 다음은 투표 라운드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파란색 머리 소녀가 하게 됐네요. 과연 어떤 말을... 뭐야? 예? 별로... 투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저의 차례였는데
여기서 저는 몰아가기보다는 그냥 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난 영혼자분이다. 그 다음은 보라색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자기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할 차례. 저는 보라색 왕관 친구를 선택을 했는데 과연 파란머리 친구는 누굴 선택할까요? 눈 감고 할게요. 정말로 운에만 맡겨야 되는 상황.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오, 나이스! 다행히도 파란머리 소녀와 생각이 같아서 살아남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제 이 문이 열리면 파란머리 소녀와 칼집기 대결을 해야 됩니다. 어이 어이, 나는 칼집기에서 패배한 적이 있긴 하지만 잘한다고. 오케이! 역시 칼을 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인간! 도망을 가는 친구를 불러 세워준 뒤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레몬데몬. 이야, 이 친구 상당히 센스가 좋습니다. 걸프가 좋나, 보프가 좋나? 걸프. 여러분들은 걸프가 좋나요, 보프가 좋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여기서 너의 선택에 목숨을 걸겠다. 신중히 선택할 준비 됐나? 네. 스베이드 킹이 되고 싶나? 아니요. 친구가 쓰레기 킹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쓰레기 킹이 되고 싶다고 해도 처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 레몬데몬으로 쓰레기 킹 되기 첫 판만에 아주 가볍게 성공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보너스 영상 보고 가세요.